크로스로드 빅데이트. 자, 오늘도 멋진 가수와 함께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 밤에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미리 만나고 밤은 함께 즐기는 것도 괜찮겠죠. 아, 코로나 네. 때문에 안 되고.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되니까 시기가 시기인지라. 네. 오늘 금요일 밤의 주인공 가수 최호 씨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 밤의 남자. 불금의 남자. 네, 가수 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이죠. 네, 저도 오늘 포항을 처음 온 것 같아요.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네, 고향은 전라남도 여수. 아, 여수. 네, 네. 근데 태어나서 그럼 포항이 처음이세요? 네, 제가 가만히 가수 활동을 하면서 네. 웬만한 곳은 다 가끔 본 것 같은데 네, 네. 포항은 가만 생각하니까 오늘 처음 온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첫인상이 어땠어요, 포항이? 아, 아무래도 제 고향과 같은 또 바다가 끼고 있는 곳이라 네네. 되게 편안하고 푸근하고 뭐 그렇게 되게 멀지도 않았고 사실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는 한 3시간 반? 편도? 네. 좀 먼 편이에요. 먼 편이네요. 근데 그 먼 시간만큼 그게 네. 짧게 느껴질 만큼 우리 애청자분들을 또 반갑게 보러 오신 것 같은 네, 그런 마음이 아닐까 또, 싶어요. 네, 포항 MBC의 또 즐거운 오두시에 처음 또 인사드리는 시간이라 조금 설레이고 또 힘차게 또 달려왔습니다. 아니 뭐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네. 가까운 곳인데 대한민국 안에서 다 거기가 거긴 거고 그죠? 그렇죠. 근데 저는 여수가 너무 익숙해요. 저도 사실 여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뭐 여수 밤바다 노래 그렇죠. 때문에도 그렇고 여수 그 특징 자체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한 번도 안 와보셨는데 거의 뭐 여수 하면 일단 아 여수 밤바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친근하게 좀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수 밤바다는 어때요? 그냥 편안해요. 뭐 화려하진 않고 부산이나 뭐 이런 것처럼 되게 막 야경이 엄청 화려하진 않은데 좀 뭔가 조금 뭐 조금 아담하고 뭔가 그냥 그 소소한 그런 느낌,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되게 시끌벅적하지 않고 뭔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차분하니 그죠?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여수하면 밤바다 떠올리시는데 저는 여수하면 서대회부터 떠올립니다. 아, 예. 서대회. 예. 회무침 맛집이 많거든요. 아, 김하선 씨 표정이 왜 그래요? 아, 예. 저도 당겨가지고. 갓김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도 네. 서대회 같은 거 자주 드시나요? 그러면 저 굉장히 부러울 것 같은데. 사실 여수 사람들은 로컬 분들은 이제 잘 안 드시죠. 아, 네. 그래요? 외부에서 이렇게 뭐 손님이 찾아오거나 친구가 오거나 이랬을 때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모셔서 할, 대접할 겸 조금 이렇게 한 점씩 드시지. 대부분 고기 좋아하시더라고요. 삼겹살 좋아하시고. 이거 어딜 가나 다 똑같아. 그래 맞더라. 맞아요. 바닷가 분들은 다 똑같아요. 맞아요. 네. 왜 우리라고 과메기 맨날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오시면은 그거 데리고 가는 거죠. 아니, 특히 옛 어르신들은 바닷가 사시면 평소에 늘 즐겨 드시니까 귀한 손님 오면은 그냥 진짜 소고기 대접하시기도 그렇죠. 하고 맞아요. 골고루 영양식으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는 저희 상기는 갓김치도 안 올라오고 배추김치 올라오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괜한 말을. 아유 그래도 뭐 하나 알고 갔네요. 여수 분들도 소고기 좋아하신다. 없어서 못 먹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금요일 밤에 이 주인공 최호 씨가 포항에 태어나신 건 아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포항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도, 독도 분들에게 우리 최호 씨가 어떤 분인지 한번 해쳐서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네, 좋습니다. 우선 자기소개에 들어갑니다. 이름으로 이행시 갑니다. 최호가 복을 드리러 포항에 드디어 왔습니다. 네, 호. 호랑이의 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심플하고 좋습니다. 자, 데뷔는 언제 어떻게 하셨나요? 2015년 신인 가수 만들기 프로젝트로 데뷔했습니다. 자, 오늘 확실히 밀 노래가 있다면? 역시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밤에. 네, 내 인생 최고의 대박 행운은요? MBC 청소년 가요제 수상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실연이 있다면? 소속사 사기 두 번이요. 2번.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요. 자, 나만의 개인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성악입니다. 성악.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앞으로의 꿈은 어떠세요? 버티는 가수. 네, 평생 노래하고 싶은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저는 그 어떤 말씀보다 버티는 가수가 와닿네요. 그렇죠, 요즘에 진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버텨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트로트 가수도 마찬가지로 이게 언제 어떻게 이렇게 뭐 조금 꽃이 피거나 이렇게 잘 될 줄 모르잖아요. 근데 그 꿈만 쫓아가기에는 너무 갈 길이 먼 것 같고 희망이 없는데 그냥 뭐
지금 7년째인데 뭐 7년 그냥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한 30년 이상 그냥 잘 되고 싶은 마음 버티다 보면 언젠가 네네. 딱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마음이 네. 좀 그래지더라고요. 한 2년 전부터 조금 욕심이 조금 아이고. 내려놓게 되고 네. 사실 자, 처음에 네. 데뷔하실 때는 막 욕심 생기고 아 장난 아니었어. 나오면 바로 될 줄 알았어. 다 그래. 나오기만 하면 네 뭐 네, 그냥 뭐 쭉쭉쭉쭉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네. 앞서 이제 버틴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하루하루는 아 네. 그냥 네 또 뭐 뉴스에서 또 요즘 난리잖아요. 그래서 네. 최대한 안 돌아다니고 네, 그런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조심하고 이렇게 이제 스케줄이 있을 때만 네, 조용히 나와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수분들이 네. 참 대면하셔야 되는 직업인데 그러니까요, 네. 만나질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제일 힘들죠. 그러니까 연습할 때도 사실 흥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냥 뭐 노래만 네. 뭐 입만 뻥긋뻥긋하고 뭐 아무 그냥 감정 없이 그냥 약간 기계적으로 한다는 느낌. 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왜 데뷔하고 바로 뜨실 것 같았다고 네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돌리는데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아까도 이렇게 잠깐 나왔지만 그런 시련이 또 한 7년 사이에 아이고. 네, 한 몇 번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스스로도 좀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사기라고 하면 어떤 형태인가요?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네. 데뷔하고 한 1년도 안 돼서 네. 뭐 이제 뭐 흔히들 하는 소속사 사기. 네, 뭐 이렇게 이제 회사를 들어갔는데 네. 뭐 이렇게 뭐 별다른 지원과 뭐 그러니까 그럼 사실 그렇잖아요. 들어오면 다 잘해줄게. 네. 이렇게 처음에 뭐, 잘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그랬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고 네, 뭐 이제 가수가 이렇게 빛을 좀 낼 수 있게 서포터즈가 안 됐던 네, 거군요. 오히려 더 혼자는 것만이 못한 네, 그래서 그런 시련이 한 번이 두 번이나 있더라고요. 아니 두 번이나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역 출신의 트로트 가수들이 네. 사실 트로트라는 직업이 그렇잖아요. 뭐 일반 아이돌이나 배우처럼 이렇게 뭐 오디션을 봐서 회사를 정말 좋은 데를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네네. 어떻게든 혼자 해야 되고 저도 앨범을 제가 제작을 해서 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버틸려면 아무래도 회사가 있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막 인터넷 뒤지고 막 아름아름해서 뭐 이렇게 시험을 이제 오디션 아닌 오디션을 보고 네네.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모든 소속사가 사실 그런 거 아닌데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그런 소속사 때문에 전체 네. 소속사가 사실 하나로 그렇죠. 또 매도되기도 네. 하고 맞아요. 참 속상한 부분이에요. 좋은 회사도 정말 많죠. 아, 그럼요. 네. 근데 그렇게 여러 번 두 네. 번이라고 네네.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소속사는 네. 안 들어가시고 네 혼자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독립군처럼 네네. 활동하고 계시군요. 네. 장단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뭐 소속사가 있을 때는 네. 뭐 그냥 뭐 스케줄 잡는 거는 굳이 이렇게 제가 힘을 안 썼다고 아 그건 해주셨구나 그쪽에서 네. 네. 그래도 그나마 해주셨네. 그나마 뭐 네. 해주셨어? 네. 이제 혼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도 이제 제가 다 사람들 만나야 네. 되고 또 이제 뭐 어디든 불러만 주시면 강원도든 포항이든 부산이든 이렇게 저 혼자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마음은 편해요. 혼자 마음도 다니니까. 편하고 네. 내면도 더 다부져지셨을 네. 것 네. 같다. 뭔가 좀 더 배우는 것도 많고. 네. 아주 그런 일들이 네. 결국에 지나고 보면은 뭐 성장의 원동력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그래서 마음 편하게 너무 하루하루 감사하게. 네. 그래서 한 코로나 이 시기도 잘 버틸 수 있지 않았나 혼자서. 네네. 근데 저도 최호 씨를 오늘 처음 뵙잖아요. 근데 외모에서 네. 굉장히 단단함이 느껴져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이 각도 어깨도 네. 이게 뭔가 다부져 보이세요. 아 그래요? 네. 좀 키가 좀 작아서 그렇게 다부져 보이지 않나요? 운동을 평소에 열심히 하시나요? 아니요. 네. 아, 운동과는 네. 조금 거리가 멀었죠. 아니 저는 운동 같은 거 정말 스포츠맨 같은 느낌이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렸을 때 운동은 좀 좋아했었는데 예. 지금도 뭐 취미로는 즐기고 있지만 막 헬스를 하거나 뭐 이러진 않고요. 어떤 운동 하세요 그러면? 저요? 네. 이제 뭐 축구도 좋아하고 아 축구 아, 네. 공 차는 거 좋아하시구나. 네. 네. 뭐 볼도 치는 것도 좋아하고 아 이제 볼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나이에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네. 한번 넘어지시면 무릎이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요. 위험해. 예. 노래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걸로 네. 그럼 오늘 그 미셔야 되는 그 곡을요 네? 들어볼게요. 잠깐 소개해 주실래요? 그러면 더 쏠깃할 것 같아요. 네 가수 최호의 첫 데뷔곡이자 7년째 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네 타이틀곡 금요일 밤에라는 노래인데요. 되게 한 번씩 들어보시면 노래도 쉽고 가사도 쉽고 한번 들으면 잘 안 잊어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기대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네.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금요일 밤이니까 오늘은
오늘은 네, 금요일. 금요일.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따라 부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 따라 부르면 방해되지 않을까요? 어, 아니, 아니요. 마이크 안 켤게요. 마이크 내려 주세요. 김하준 씨 마이크 노래 나갈 때 내려 주세요. 예, 네, 제 것도 내려 주세요.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럼 최호 씨의 목소리로 만나 보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한번 그 여인을 볼 수 있다면 내 마음을 고백할 텐데 무랑의 느린 호숫가에서 그대를 안아줄 텐데 이제는 잊으려 해도 투명한 술잔 속에 담겨진 사람 나만이 알고 있는데 오늘은 금요일 불타는 이 밤 거울 속에 비춰지는 아름다운 그대여 사랑을 잃을 외로운 나와 이 밤을 함께 해주오 이제는 잊으려 해도 투명한 술잔 속에 담겨진 사람 나만이 알고 있는데 아름다운 그대여 사랑을 잃을 외로운 나와 이 밤을 함께 해주오 이 밤을 함께 해주오 정확하신 느낌이 난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럼 그 느낌이 아직도 좀 나나요? 네, 아니, 외모에서도 성악 느낌이 나요. 아, 그래요? 어떤 느낌이 성악 느낌이죠? 깔끔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아. 좋은 말이에요. 좋은 네네. 오해하실까 봐. 아, 그래. 그러니까 네. 어떤 무대에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라든지 네. 그런 어떤 여유로운 모습에서 그런 전문가의 느낌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어떤 느낌인지 제가 몰라가지고. 아, 저희는 네. 아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네. 저희 항상 많이 보거든요. 이게 네. 성악한다, 성악했다, 성악에 관련이 있다 이런 네. 얘기 좀 들으시죠? 아, 제가 전공을 성악을 또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네네. 근데 딱 처음에 보고 나서도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아, 그래요? 대부분 저를 트로트 가수로 안 보고 네. 행사장으로 딱 이렇게 가면 네. 어, MC님 오셨어요. 아, 아나운서님 오셨어요. 약간 그런 느낌. 맞아, 맞아. 굉장히 깔끔한 네, 느낌. 네. 그래서 아. 가수로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악하는 느낌이 났던 거. 아, 네. 맞아요. 굉장히 깔끔한 느낌 네. 났습니다. 근데 성악에서 네. 이걸 하신 이유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어,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때부터 가수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방 여수이다 보니까 네. 가수를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 그래도 고등학교는 이제 진학을 할 때 노래는 하고 싶고 그래서 예고를 가자. 아, 노래를 좀 배워보자. 그래서 갈 수 있는 과가 성악과 판소리밖에 없더라고요. 아, 잠시. 아, 그래서 아 그래도 조금 성악의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성악과를 진학을 해서. 3년 열심히 공부하고 네.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계속
29살 때까지 9년을 아마 데뷔하려고 좀 서울에서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트롯을 할 생각이었다면은 네. 오히려 판소리 쪽이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건 이제 지나고 보니까 아, 판소리를 할 걸 차라리. 네, 요즘 또 뭐 이렇게 우리 판소리 전공하신 트롯 가수분들이 많으시죠. 잘 하시거든요. 맞아, 근데 느낌이 완전 다르니까. 그래서 뭐 후회는 하는데 그래도 뭐. 아니, 그래도 나름, 오히려 네. 이색적으로 나만의 장르에서 네, 또 다른 네.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네, 네. 색다른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좋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저희 잠깐 광고 다녀올게요. 네. 네, 김하선, 이병호의 즐거운 오후 2시 지로드 빅데이트 우리 금요일 밤의 주인공 최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말이에요. 아까 최호 씨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호 씨는 굉장히 점잖으세요. 맞아요. 예. 우리 둘이 가수 같아요. 방방 뜨는 게 지금. 아, 뭔가 업된 기분. 그러니까 최호 씨는 지금 진행자 같고 우리는 지금 방방 뜨는 여기서 막 많은 걸 보여드려야 맞아요. 되는 가수 같고. 그럴까요? 지금 외모다 복장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우리 철이와 미애 같은 느낌. 이게 무대할 때랑 네. 이제 행사에 이제 무대에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때랑 사실 네. 이렇게 방송 라디오나 이렇게 다닐 때는 뭔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좀 뭔가 조금 아무래도 조금 더 좀 차분스럽게 하게 되고. 네. 아니, 성격이 그러시겠죠. 네, 성격도 뭐. 사실 조금 그죠? 차분해요. 맞아요. 네, 성격... 무대할 때만 빼고. 아예 그럼요. 네. 평소에 저... 차분차분하시고 취미도 네. 뭐 책 읽기 이런 쪽이실 것 같은 음악 듣기? 아니 그렇진 않고요. 아, 네. 사람들 만나. 하는 거 좋아하고 아, 네. 또 그러는데 좋고, 예. 또 일할 때는 또 약간 뭐 그냥 성격이 조금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이렇게. 깔끔한 느낌. 네. 자, 근데 앞서 성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성악을 하면서 최초 이제 가수가 되고 싶은 꿈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트롯이었을 것 같다고는 생각이 크게 안 들거든요. 아, 계기가 예. 이제 여기에 보시면 MBC 청소년 가요제 수상이라고 있는데 네네. 그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악을 한참 열심히 받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여수를 잠깐 방학 때 주말인가 왔다가 이 청소년 가요제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 고등학교는 여수가 아니셨나 보네요. 이제 전남 예술고로 들어갔고 목포에서 나왔는데 예고 예, 예. 예. 그쪽에서 진학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수에 잠깐 왔는데 이 MBC 청소년 가요제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네. 학교 몰래 네 했다가 덜커덕 트로트로 제가 처음 불렀거든요. 아~ 네. 그때 부르신 곡이 네 우리 최석준 선생님의 꽃을 든 남자. 그걸로 우도치 않게 최우수상을 타게 돼서 아 트로트로 가야겠구나.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곡을 외로운 가슴에 꽃씨를 뿌려요. 네, 뭐 이런 느낌. 아~ 고등학생 때. 네. 아, 다들 가요를 부르는데 청소년들이 저 혼자 트로트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예뻐 보였겠다, 진짜. 아, 그때 좀 좋았어요. 그죠? 예. 네, 뭐 사람들이 이제 앞에 심사위원분들이 되게 나이가 지긋하신 그러니까요. 네, 위원님들이셨는데 네. 다른 분들은 다 조시다가 트로트가 나오니까 이제 아. 눈이 땡그레지시면서 네네. 박수 치시고 그래서 상을 주시지 않으셨나. 막상 이제 상은 받아서 굉장히 좋은데 네. 학교에서 이제 그 제 개인적인 어떤 편견일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클래식이나 성악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장르 하시면 선생님들이 되게 혼내는 엄청 그런 싫어하시죠. 그런 장면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뭐 성악을 노래할 때 네. 아무래도 가요 이런 게 이제 막 섞여서 나오잖아요. 에이. 하고 싶지.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이제 아예 빼라고 클래식하게 가야 된다고 처음에는 뭐 한 그 1년 정도를 그렇게 배웠는데 네. 제가 또 트로트를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트로트가 있다 보니까 네네네. 학교에서 되게 혼났어요. 왜 노래를 하는데 뽕끼가 나와? 그거를 이제 성악으로 다시 완벽하게 잡으셨다가 네. 다시 이제 대중 가요 쪽으로 오시게 되면서 그렇게 바꾸는 발성 바꾸는 자체도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사실 힘들었죠. 처음에 한 3, 4년 정도는 연습을 아무리 해도 이 성악 느낌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뽕삘이라 그러죠. 한마디로 그렇죠, 예. 트로트의 감성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한 3, 4년 고생하고 그래도 좀 근데 자연스럽게 시간이 이제 1년, 2년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발전이 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지금은 노력하면 시간을 이길 수가 없네, 그죠? 그렇죠. 시간이 아무래도, 지나니까. 네, 데뷔하기까지 9년이 걸렸으니까. 네, 29살에 데뷔를 했으니까. 세상에. 아까 버틴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9년은 참 그죠. 네, 그래서 뭐 시간이 뭐 하다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9년 동안 해보시면서 가장 좋았던 건 뭐예요?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9년이란 동안 좋았던 걸 찾는다는 게. 그러니까요. 그냥 서울 이제 뭐 시골에 태어나서 쭉 살다가 그 서울에서 얼마나 버티기가 힘들었는데 그냥 막연히 나는 노래만 데뷔만 하면 잘 될 거야. 그냥 그 막연한 기대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로 사실은 조금 뭐 버티고 조금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뭐 잘 버티는 계기가 뭐 좋았던 계기는 사실 잘 없어요.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네, 좋았던 뭐 추억이나 이런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서울 가면 어지럽거든요. 네.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서울 가면은 제 다른 지방에서 사람이랑 걷다가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서울 가면 너무 많이 부딪혀요. 그냥 내가 커서 좀 죄스러운 느낌도 든다니까요. 네. 20대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네요. 정신이 없어서 그때는. 근데 다시 그 시기가 와도 네. 가수길 가실 거예요? 아, 저는 요즘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네네. 가수 계속 할 거야. 했는데 근데 뭐 과차 단칼에 그냥 난 평생 할 거야. 아, 네. 노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 네. 무대가 너무 좋더라고요. 노래랑 네. 사람들이랑 이렇게 막 네. 호흡하고 이렇게 무대에서 막 박수 받고 이러는 게 네, 참 체질인가. 우리가 네. 좋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네네. 하고 싶잖아요. 네네. 근데 생활인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또 내가 좋은 것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살면서 네. 맞아 맞아 예. 현실을 살아가시면서 또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현실적인 부분에 네. 거기서 괴리나 힘든 부분은 없으셔요? 사실은 제일 힘든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죠. 그죠. 무명 가수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네네. 뭐 사실 뭐 중간 중간 이제 생활비 떨어지거나 이렇게 지방에 원룰 같이 포항에 와야 되는데 저 장고가 없다. 그러면 또 알바도 좀 하고 평소에 네. 그래서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낮 시간이 조금 평일 같은 시간이 있으시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이러고 제가 할 수 있는 알바나 이런 거를 시간대로 잘 조절해서 이렇게 또 하고 뭐 가수 하려면 또 해야죠. 참. 멋지시다. 아유,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꾸고 하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노력해 네. 가면서 그걸 박자 맞추는 거잖아요. 오로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단하시네요. 그 열정이 정말 어마무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렇게 담백하게 한 줄로 얘기하시는 거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고민은 진짜 수도 없으셨을 거예요. 네, 나무는. 그죠. 남모르게 눈물도 네, 많이 흘리셨을 뭐, 거고. 네. 그러면서 지금 노래 해야 되는데 감정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하다가 이 노래 부르긴 너무 감정 변화가 심한 거 아니에요? 내가 부를 수는 없고 이 노래 어떻게 바로 가능하시겠죠? 네. 아, 프로페셔널 하시니까 네. 맞아 맞아. 예. 아, 어떤 곡이라서 그랬던 거예요, 병호 씨가? 네. 한국의 남자. 한국의 남자. 서울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어가 나오니까. 네. 그럼 우리 채호 씨의 목소리로 요 타이밍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남자. 한국의 남자는 한국의 남자는 갈매기도 사랑한다네 들어라 한 잔 술 청춘을 담고 두 잔 술에 의리를 담아 묻지를 마라 남자의 사연을 묻지를 마라 첫사랑을 난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바다가 사랑이란다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등대불도 사랑한다네 들어라 한 잔 술
파도를 담고 두 잔 술에 하늘을 담아 묻지를 마라 남자의 사연이 묻지를 마라 첫사랑을 나 항구의 남자니 항구의 남자니 바다가 사랑이란다 항구의 남자니 항구의 남자니 성격도 화끈하네 구수하게 잘하셔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노래를 굉장히 네. 편안하게 잘 부르시네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안에서는 또 난리 나고 있어요. 어떤 뱃속에서는 네. 네. 약간 떨리셨죠? 아, 살짝 오랜만에 또 처음 와본 곳이라 네. 조금 이제 긴장도 되고. 아, 노래에선 전혀 느껴지지 네, 않았는데 네, 네. 지금 딱 앉으셔가지고 헤드셋을 딱 쓰시는데 손이 조금 떨리는 그쵸. 거예요. 수전증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알겠는 거 있죠. 네, 네. 오랜만에. 제가 너무 커서 불편하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앞에 있고. 아닙니다. 전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고개 돌리고 있을 테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쳐다보면서 봤네요. 고개 아니, 돌리면 너무 편... 저를 보잖아요. 예, 그러면 나 그 벽 보고 할 수 없잖아.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그럼 나 어디 벽 보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네. 괜찮으세요? 네. 이쪽 보고 할게요. 반대쪽 보고. 예. 네,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네. 지금 뭐 긴장이 좀 많이 풀렸습니다. 아, 뭐든 쌍방이잖아요. 네, 좋은 네. 분이 오시니까 저희도 또 편해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도 또 그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같은 네. 것들이 있잖아요. 네. 오늘 우리 최우 씨랑은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냥 대표적인 단어가 평온함. 노래할 때든 그렇고 이야기하실 때든 그렇고 주변 그러게. 분들도 같이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확실히 타고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람에게 좀 잔잔한 분들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분 같아요. 아, 네. 큰 기복 없이 네, 파도 좀, 없이 제가 마음이. 좀 그래요. 네, 그죠? 아니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열도 받잖아요. 아,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방송에서 말해도 되지만 한잔 먹고 텁니다. 아 좋은 네. 방법이네요. 네, 네. 한잔 먹고 그냥 네. 한 잔이면 됩니까? 조금 더 들어가죠. 혹시 뭐 한잔 먹고 욕을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겠죠? 아 혼자 있을 때. 아, 혼자 있을 때 네. 좀 아, 저도 아니, 아니, 저도 아니. 뭐 친구들이랑 있을 네. 때 욕하고 네. 그러죠. 아, 굉장히 네. 반듯해 보여서 네. 네.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똑같군요, 다. 네, 다 똑같죠. 풍기는 분위기만 네. 그런 게 다 똑같대 사람 네. 사는 게. 아니 혼자 공간에서 뭐 임금님도 뒤에서는 흉을 본다는데. 예, 그러니까 혼자 공간에서 하는 거는 본인만의 또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네. 거고 네네. 단 다른 사람이 들리게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마음이 또 상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아, 근데 방법이 참 좋네요. 네. 약주는 뭘로 드세요? 저는 뭐 다 섞어서 다 좋아합니다. 네. 소맥도 드시고 네, 아주 좋아. 진짜 선수네. 네. 네. 여긴 술을 안 해요. 아, 그러세요? 네. 그 술을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요? 아,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일이 그렇다 보니까 네.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술의 네. 장점이 뭘까요? 병호 씨한테 얘기 좀 잠깐 뭐 대인 관계 편안함. 아, 대인 관계. 네, 아, 뭔가 대인관계. 조금 그 여기 대인 관계 힘들어요. 네, 유동성. 네, 그러니까 여기 유동적이지 않은 사람 경직돼 있어. 나는 대인 관계가 힘든 게 술 때문이라 생각을 안 했는데 성격 때문이야. 너무 나대니까 좀 평온해야 될 때도 뭐라고 막 이렇게 들이대니까 그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하셔서 뭐 굳이 네. 술이 네. 없으셔도 네. 대인 관계는 너무 훌륭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저희는 네. 술을 먹여서 좀 재우고 네. 싶어요. 너무 유쾌해가지고 네. 너무 과해가지고 저는 한 잔만 마셔도 그냥 바로 쓰러져버리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는 권하더라고요. 한 잔 딱 한 잔만 마시라고 이 자리 편안하게 아, 가자고. 예, 네, 네. 아까 저희가 네. 개인기 여쭤봤을 때 성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성악을 한 소절 부르실 수 있다는 말씀이실 거예요? 아, 네. 뭐 준비한 건 아닌데 뭐 간단하게 한번. 예, 좋아요. 저는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성악인 거죠. 네. 제일 좋아하는 그 땡땡 마트 옛날 뭐시 딴따단따다단 뭘까요? 네. 들으면 아,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마트요, 마트. 네. 전자 마트. 시간 내달라고 네. 하는데. 아 그거. 그러면 네. 여자 역할, 여성분 역할을 우리 김하선 씨가. 아, 제가 뭘 하는 네. 거예요? 예. 네. 거기가 어디요?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상호명만 안 나가면 되지. 우리 담당 PD 양복 입는 거 아니야? 아니야, 뭐 내가 입는 거 아니니까 뭐 내가 밖에서 입던 줄알았지 거기가 어디예요? 네, 가구나. 네. 시간 좀 내줘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포항 MBC. 아니 지금 그럼 결혼하자는 얘기. 예. 더 가면 진짜 입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막... 굉장히 예전에 나왔던 노래가 네. 상관없을 거예요. 아 네. 성악하신 네. 분 맞아요. 아 그럼 감사합니다. 네. 아직도 이제 그 트로트 발성으로 노래 부르시는데 이제 성악 네. 냈을 때 편안하세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네. 또 입시 성악을 입시를 위한 네네. 성악을 해가지고 그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뭐 바로 성악해 트로트해 이러면 뭔가 좀 이게 버튼이 있는 것 같아. 성악 나와 그러면 성악 나오고 되게 장점 트로트 아닌가요? 나와 네. 이러면 트로트 나오고. 아 그래요? 뭔가 장점이자 뭐 이런 뭔가 조금. 아 그러면 동요를 성악으로 한번 해봅시다. 동요가 뭐가 있죠? 네. 송아지 송아지. 아.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아, 폭격 있다. 아니 근데 정말 이상한 걸 시켰는데 잘하니까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아, 기가 막히잖아요. 예. 잘하니까 예. 아, 깊이가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송아지가 네. 정말 드넓은 초원에 있네 지금. 목소리가 풍부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네. 트롯으로 송아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오. 그런가요? 그러면은 네. 금요일 밤에를 성악 네. 버전으로 해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왜? 아, 지금 뭐 하면 다 나오니까 네. 기대가 그래요. 돼서. 좋아요. 네. 오늘은 금요일 불타는 이 밤. 네. 와. 이분은 네. 조만간에 뜨시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버튼을 몰래 누르신 건 아니시죠 지금? 아니요, 지금 주머니 하나 있는데 성악 버튼 눌렀다가 이런 네. 개구도 받아주시고 진짜 나 이런 분 감사합니다. 너무 좋더라 네. 고맙고 너무 좋아요 네. 이게 내실이 단단하게 다져지신 분이라 가지고 네. 조만간에 올해 진짜 아, 좋은 정말. 소식이 좀 네.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그 마성이라는 친구가 우리 또 그 동갑이에요. 미워마다요. 또 친구거든요. 네. 87년생 그럼요. 그 친구랑, 아 동갑이세요? 네, 저랑 친구예요. 아니 마성은 친구 아니, 아닌 사람이 없어. 아니 난 동갑이라는 게 진짜 놀랍네요. 근데 마성 씨가 워낙 동안이셔가지고. 동안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우리 지역에 팬 많은 우리 지역에 팬 많으니까 제가 욕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벌써 다 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제 의견이 제대로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요? 아 그래서 아성이 친구랑 얼마 전에 이제 프로그램 촬영을 같이 하나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은 뭐 약간 점을 보는. 초에 신년 운세를 보는 네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사실 그 아성의 친구 때문에 여기도 오게 됐지만 제가 이번에 개명을 했어요. 아 이게 개명하신 네. 거구나. 아니요 그 최호는 본명인데. 아 그러세요? 네. 그럼 뭘로? 아직 최하준으로. 최하준. 그럼 그걸로 활동하실 거야 이제 앞으로? 네, 이제 아무래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최하준 씨로 오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사람 헷갈리게 오늘은 최호고 아니, 다음에 오실 땐 최하준이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아직 명령이 안 떨어졌어요. 아, 네. 아 완전히 진짜 개명하시는 거구나. 아니 예명이 아니래요. 아니 법을 잘 지키나 봐. 그럼 아니 법이 이렇게 다 바꿔주기 전에 미리 최하준으로 활동하시면 우리가 편하잖아요. 본인 같지 않다고. 이분은 반듯한 분이시라고. 반듯하구나. 법적으로 네. 허 됐었을 네. 때 움직이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다르네 이분은. 예, 예. 2020년부터 22년부터 좀 뭔가 준법적으로 개정을 하고 싶어서. 그럼 최하준 씨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도 되겠? 상관없는데. 예. 뭘 지금 중간부터 이름 바뀌어. 금요일 밤에가 모든 사이트에 최호로 아직 돼 있어서. 아, 그래,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최호 씨랑 만나고 있는 거 잠깐 광고 다녀올게요. 네, 오늘 주로드 빅데이트 가수 최호 씨와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네. 곡 한 곡 더 나갔으면 싶어요 했더니 아니, 저는 멘트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네. 것보다 말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셔가지고 사실 라디오 와서 네. 노래하기 바빴는데 네. 오늘은 되게 그냥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하고 얘기하는 게 더 즐겁네요. 아유 저도 네. 오늘 참 좋네요. 네. 네. 편안하고 네. 네. 안 가고 싶어요. 그럼 여기 남아서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괜찮겠죠? 저희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0036 애청자께서 이 시간 진행하시는 여성 MC분 말씀 참 이쁘게 하시네요. 짝짝짝. 아이고. 군산에서 포항이 좋아 달려온 온 오빠야. 군산에서 오셨나요? 저요? 네네. 여수에서 왔습니다. 아, 여수에서. 그러니까 네네. 본인의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기도 네네. 하고 네네. 우리 0036님 감사드립니다. 이, 네. 오늘 최호 씨가 참 말씀을 곱게 하시는 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6820님께서는 눈을 몰고 온 최호 씨 노래 너무 좋아요. 포항에 또 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꼭 또 놀러 오겠습니다. 포항이 눈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요. 거의 없어요. 네. 오늘 눈이 왔나요? 어제 밤에. 어제 내려오고 오늘도 네.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젯밤에. 네. 어젯밤에. 뭔가 이어지잖아요. 어제 네. 오늘 잘 맞추신 것 같아요. 여수도 눈이 잘 안 와요. 우리가 참 많이 닮았네. 네. 겨울에 뭐 오는 일이 거의 없죠. 그죠. 네. 근데 네. 서울은 네. 엄청 오잖아요. 엄청 오죠. 지금 네. 서울하고 여수 왔다 갔다 하고 계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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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더 좋으세요? 여수지 뭐. 솔직히 여수. 아, 그럼요. 마음이 편하고 좋죠. 서울은 네, 포항과 여수 중에서 어느 게 좋습니까? 네? 포항과 여수 중에는 오늘은 포항이에요. 아, 스타일 나오지? 네. 다 나오지? 네. 이런 아, 스타일이야. 나 이때는 이병호 씨를 봤어요. 네. 지금 저까지 아니었는데 네. 이병호 씨 느낌 나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애청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이렇게 네. 즐거운 오후 2시 또 애청자분님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 와서 인사드리는데요. 네. 너무 즐겁게 또 반갑게 마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편안하고 즐겁게 또 따뜻하게 또 얘기하다 갑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뭐 밤낮을 안 가리고 달려올 테니까요. 꼭 한 번 더 불러주시고 그때 더 잘해서 노래도 많이 불러드리고 네, 멋진 가수로 최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네. 본인이 개명하시는 그 이름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주고 가세요. 네, 최호에서 최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최하준의 금요일 밤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하준 씨, 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